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매치업 푸나틱과 스플라이스의 대결, 일단 1대0으로 푸나틱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푸나틱의 단단한, 정말 탄탄한 경기 운영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스플라이스 또한 괜히 요즘 기세가 좋은 팀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경기력이었습니다만, 맞습니다. 푸나틱이 한 수 위였습니다. 예. 진짜 한 수 위라는 게 딱 맞는 게, 야, 진짜 스플라이스가 뭘 해보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네. 이게 푸나틱이 왜 굉장하냐면은 보인들 조합의 특징이 버티고 아이템을 띄우면 후반에 우리가 더 강하다. 네. 그런 조합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실현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팀이 만들어내는 변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변수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래 짜왔던 계획대로 경기를 진행한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팀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그 탑 갱킹 거기서 더블 킬도 굉장히 아쉬웠었죠. 그렇죠. 스플라이스 입장에서요. 예. 앨리스가 와. 순간적인 누킹을 넣었는데 렉사이가 네. 터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데미지 딜링이었죠. 예. 거기다가 이어서 럼블까지도 또 전사하게 되면서 그때 분위기가 많이 넘어가긴 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예. 변수를 만들어야 하는 챔피언들이 당장에 부상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변수를 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늦춰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스플라이스는 게임 끝날 때까지 뭐랄까 제대로 길을 좀 펴지 못했는데 야 이번 두 번째 세트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게임이 흘러가게 될지 스플라이스가 이렇게 무너질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쉔과 케넨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나틱이 다른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너네가 케넨을 막어? 그러면 난 더 천천히 케넨이 있고 쉔이 있으면 과감하게 들어갔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트리스타나로 조금 더 천천히 하면 결국엔 우리가 이긴다. 롤은 타워 미는 게임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였죠. 아 그렇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세트에서도 쉔, 케넨, 벤을 할지 그러면 다른 게 또 이번처럼 1세트처럼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1세트에서는 갈리오를 벤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세트에서는 갈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1세트 때는 푸나틱은 그라가스, 앨리스, 코르키, 트리스타나 그리고 카밀 서폿을 활용했었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카밀 서폿과 트리스타나가 바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자야라칸을 해서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죠. 네. 자야라칸 상대로 조금 CS가 밀리고 의미 있는 차이가 나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따라잡았거든요. 그렇죠. 자 보통 카메라가 이렇게 잡으면은 뱀픽이 딱 들어갔는데 조명이 켜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네 지금 키보드 만지작거리는 거 보니까 네, 그렇죠. 아직 방... 에서 대기 중인 거죠. 네, 아직인 듯 합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푸나틱 팀이죠. 참, 뭐 오늘 소아즈 물 올랐어요. 아까 그라가스의 스킬 사용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배치기 전멸 궁극기가 아니라 배치기 술통폭발 전멸. 뭐 피할 수가 없었죠. 네, 아 이건 네. 약간 확정 죽음을 선고하는 거였죠. 너 어차피 무조건 맞아. 거기 있어 이러면서 가지마 하면서 딱 하니까 그대로. 그렇죠. 전사할 수밖에 없었죠. 아 뱀픽 네 뱀픽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이 푸나틱 오른쪽이 스플라이스입니다. 자 이제 스플라이 캔치와 캐넨벤 네. 근데 원더 선수가 캐넨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하긴 뭐 푸나틱은 캐넨 열린 무조건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블루팀을 계속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자크까지 밴해주는 푸나틱이고요. 아까와 똑같네요. 이러면 브라운까지 밴하면서 서포터 3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와 똑같은 밴을 하게 될지 네 쉔을 안 막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서 쉔이 딱 밴이 됐었는데 안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스플라이스 고민 중이에요. 그렇죠. 아 막았죠. 100% 일치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앨리스 또 가져갔어요. 아직까지는 1세트와 거의 반복. 아 카밀을 뺏어오나요? 그쵸. 원더 선수가 이런 거 좋아할 수 있거든요.
이 선수 스플릿풋이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거기에 그라가스까지 가져오면서 너 이러면 쏘아지 뭐할래? 근데 갈리고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레넥톤이나 피오라 이런 걸 해도 되고요. 그렇죠. 지금 레넥톤도 좋지만 피오라가 너무나도 좋아요. 카밀이건 그라가스건 누가 와도 피오라가 유리하기 때문에 피오라가 굉장히 좋은 픽이 될 수 있죠. 자,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드리스타나 한 번 더 오? 어? 직스? 야, 뭐 직스... 이게 보통은 그냥 올려놨다는 말을 하는데 프나틱이라서 예.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한번 고민해봐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직스도 굉장히 이론상 맞는 챔피언이긴 합니다. 라인전 단계만 넘어갈 수 있다면. 하지만 코르키 가겠네요. 자, 예. 오, 모르가나. 모르가나. 일단 최근에 LCS 전체를 따져서는 모르가나가 서폿으로 계속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미드 모르가나를 사용하기에는 픽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미드에서는 일단 어둠의 속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고 예. 상대가 딜교환을 피해주거나 하면은 쓸데가 없는 챔피언이 되거든요. 후반 캐리력도 부족하고 유틸성도 뭔가 2% 부족한 챔피언이 바로 모르가나이기 때문에 모르가나 특징상 궁극기를 사용하려면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미드라이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스플라이스에서는 세 번째 픽으로 케이틀린 챙겨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되게 무난하고 일반적인 맨픽이죠. 근데 스플라이스 지금 왜 00초 예, 네. 예, 골랐죠. 레넥톤 맨입니다. 여기까지도 똑같네요. 일단 픽은 달라졌습니다만 벤은 일치해요. 그렇습니다. 피오라 벤까지. 자, 스플라이스 이제 마지막 벤이거든요. 여기서 과연 무엇을 벤할지. 코르키를 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전 판에는 르블랑을 벤했습니다만 코르키의 딜이 교전 대치 상황마다 오와 나루. 이러면은 카미를 서포터로 가져가고 탑에서 레넥톤을 고를 수도 있겠네요. 네, 벤이 돼서 고를 수 없죠. 아, 근데 벤이 됐네요. 그러면은 나르 벤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카밀 상대로 그렇게 나르가 좋은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럼블을 고민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확실히 럼블이 살아있고 가능하겠네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프라틱은 카시오페아 벤. 럼블을 가져간다면 지금 바로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픽 구도에서 4픽 때 럼블 가져갔었고요. 그대로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플라이스. 아, 그대로 가네요. 날카로웠습니다. 네. 스플라이스도 일단 카밀 서포 준비된 것 같습니다. 카밀 서포시 근데 제 생각에는 애매하거든요. 확실히 6레벨을 찍었을 때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궁극기의 최후 통첩의 지속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일단 프나틱은 그걸로 이겼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 왜냐면 프나틱은 16레벨부터 롤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16레벨에 네. 아이템이 나온 카밀은 항상 강하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갈리오 코르키와 갈리오입니다. 이거는 프나틱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너무나도 딜이 강한 투원 딜에 너무나도 튼튼한 갈리오 그리고 그 약한 타이밍을 메꿔줄 수 있는 갱킹형 정글러인 앨리스 원딜러들을 살려줄 수 있는 유틸성을 갖추고 있는 모르가나까지. 야, 뭐 굉장히 짜임새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스플라이스의 조합은 다 파고들어서 상대를 잡아내는 조합이거든요. 일단 카사딘부터 잘 커야 돼요. 카사딘이 잘 커야 되고 럼블이 이퀄라이저를 잘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카밀과 그라가스의 진입이 매서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만 해도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뭔가 할 게 엄청 많네요. 프나틱은 변수를 안 만들어주고 1세트와 똑같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은 조합을 선택했어요. 그렇군요. 자, 과연 스플라이스 이번엔 앞전 1세트와 다르게 예, 본인들 조합에 맞는 그 숙제들을 잘 풀어서 승리라는 해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프나틱이 1세트 같은 운영을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스플라이스는 용에서 한타를 만들던가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경기 이기기 매우 힘든 조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무리 카사딘이 후반 캐리력이 높고 좀 암살 능력이 뛰어난 챔피언이라지만 예. 원딜이 둘이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면서 외줄타기 하는 챔피언들은 존야의 모래시계 사용 타이밍이 조금만 엇나가도 그대로 죽을 수 있거든요. 아, 그 딜을 못 버티고요. 예. 예. 카사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챔피언이기 때문에 예.
럼블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류의 챔피언들은 원거리 딜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템을 올리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될수록 힘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상대는 받아치기만 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게임이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블루팀이 프나틱, 오른쪽에 있는 레드팀이 스플라이스입니다. 스플라이스는 중반 타이밍에 게임을 크게 굴리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고, 프나틱은 중반 타이밍까지만 게임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후반에는 본인들이 게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조합이에요. 서로 이제 강한 타이밍에 좀 차이가 있군요. 네. 극후반이 된다면은 카소스보다, 아니 카사딘보다는 그라가스가 배치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라가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것에 연계되는 카사딘의 딜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카사딘이 혼자 들어가기엔 너무나도 위협적인 조합이에요. 그라가스가 먼저 각을 만들어줘야 카사딘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자, 과연 누구의 시나리오대로, 어떤 팀의 시나리오대로 게임이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초반에 앞쪽에 살짝 와딩하고 있는 스플라이스. 양쪽 모두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인베이드 전략 같은 건 딱히 보이지 않고 그냥 정글 파밍을 해서 예. 서로 원하는 타이밍에 한타를 내기 위해 그림을 그려야겠죠. 각자 본인들이 강한 타이밍, 그 타이밍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뭐 1세트 때는 푸나틱이 적 레드를 가져가는 움직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트래시 선수가 정말 평온하게 식사를 끝마치고 레드는 죽었죠. 그렇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나 원래 채식주의자야. 네. 자, 소아즈 선수 다 먼저 부시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아까 그라가스와 럼블 구도보다 조금 더 럼블이 편하기 때문에 원더 선수가 압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는 프리해지면은 로밍을 많이 가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프리한 로밍이 됐을 때 원더의 럼블의 활약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이전에도 뭐 어쨌든 스플라이스가 1세트는 지고 2, 3세트 내리 승리하면서 2대1로 뭐 상대를 잡아내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스플라이스가 뒷심이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경기 정말 많았거든요. 예. 실제로 오늘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날 패배했던 로켓이 오늘은 프나틱이 될 수도 있어요. 로켓 얘기가 나오니까 프나틱을 유일하게 잡은 팀이라서 어? 조금 더 와닿네요. 아, 그렇군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미키 선수는 깊숙이 들어가서 와딩하고 라인 복귀하고 있고요. 일단은 네. 네, 그냥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이 각자 정글 루트를 잡아서 돌고 있고, 이번에는 트래시 선수가 레드를 챙길 수 있겠네요. 아군 정글의 레드를 혹시 모르니까 카사딘이 와주고요. 네. 잠시 와드하고 이렇게 되면은 앨리스와 그라가스의 동선이 거의 겹쳤거든요. 앨리스는 미드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자, 미드 쪽으로 돌아서 하지만 방금 설치한 와드, 그렇죠, 따끈따끈한 생컥스의 와드였어요. 설마 또 눈뜨고 눈뜨고 코베이나요? 일단 강타는 있어요. 트래쉬 당황했죠? 강타가 서로 있는데 일단 먹고요. 하지만 고치 맞아서 너무 아프죠? 예, 너무 아프죠? 훅 빠졌습니다. 자, 줄타기 나왔어요. 큰일 났는데요. 어딜 도망가니까 살았습니다. 이걸 야, 사네요. 이걸 사네요. 천운입니다 이건. 예, 줄타기 타이밍 완벽했고 같이 넘어가면서 당연히 전사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버텼어요. 그렇습니다. 와. 저걸 살아남는 트래시 선수는 역시 뭔가 좀 운이 좋은 사람이 약간 근데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나오는. 하지만 이거 원더 어떻게 보면 운이고 어떻게 보면 실력이거든요. 야, 전멸 뺐습니다. 역으로 하지만 카사딘이랑 지금 코르케랑 붙었거든요. 예. 미드도 지금 어떻게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 좀 옵저버가 잡아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서로 뭐 다툼만 있었습니다. 체력이 더 많이 빠진 건 캡스 선수고요. 좀 돌았어요 브록사. 108갱인가요? 한 번 더 전멸 없는 그쵸? 럼블 노리는 거죠. 그쵸. 앨리스 전멸 써야죠. 와. 오치까지 연계 예. 완벽합니다. 버스트 블러드 가져가네요. 앨리스가 초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예. 그라가스 한 번 쫓아내서 집에 보내고 탑 갱킹에서 전멸 빼고 잡아내고. 와. 진짜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브록사가 시작이에요. 그렇죠. 너무 잘하고 있죠. 어? 하지만
초반에 그렇게 센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속박을 맞췄어도 데미지 딜, 더 이상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간 좀 쓰다듬어준 느낌이네요. 코르키 로믹, 코르키 로믹, 코르키 로믹. 앞점프 전멸 탈출. 점프하면 더 돌죠? 네? 자, 아, 하지만 역시 카밀. 예. 일단 뭐 전멸과 스펠까지 활용을 해서 스플라이스 바텀 듀오의 체력은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까 트레시 선수가 살아남은 이유는 네. 전멸로 벽을 넘어가서 일시적으로 시야가 끊기니까 앨리스의 Q스킬이 캔슬된 것 같습니다. 오. 그게 데미지가 들어가면 살아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션만 나오고 살았다. 그거는 시야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약간 그 독립발이 탁 하려다 멈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숨어있습니다. 왜냐면 상대의 체력 상황이랑 스펠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들어갈만 하다는 거죠. 예, 일단 빙 돌아서 도시 안쪽에 숨어있죠. 네, 더 들어가지 않는 스플라이스네요. 트리스타나가 라인전이 약하다 약하다 그러긴 하지만 와 저게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우와. 야 저거 걸렸으면 좀 아유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리고 트리스타나가 네. 라인전이 약하다는 평을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견제기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라인전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하지만 로켓 점프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킬각을 한번 노려본 거죠. 네. 자 트레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적정글 쪽에 와딩하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아, 레벨 카사딘이죠. 이제부터 과감하게 딜교환하는 거죠. 네.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데미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리오진 카사딘 7승 1패 UACS 전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타임이에요. 네. 일단 근데 지금 프나틱은 기분 나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무난하게 경기 끌고 갈 확률이 너무 높고요. 예. 스플라이스는 미드에서부터 변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센콕스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과감한 딜 교환이 지금까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트리시 바텀에 있는 거 알고 있고요. 타워치를 반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러면 럼블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위험하죠. 럼블 너무 위험해요. 탑 뒤에 앨리스 있거든요. 예? 이거 죽은 것 같은데요. 아 이퀄리저 미사를 라인 클리어 해주고 들어가고요. 버틸 수 있나요? 생각보다 잘 버텨요. 잘 버텼어요. 너무 잘 버텼죠? 예? 자 마무리 딜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엘리스 마나 없거든요? 예 바텀 포탑 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플라이스가 운영상 이득을 크게 봤죠. 예 럼블이 엄청난 위기에서 살아나오면서 CS까지 먹었어요. 보통 적에서 죽으니까 다이브 때 빼라는 거거든요. CS 먹고 살아나올 수 있으면 당연히 버티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드에서는 카사딘이 먼저 코르키를 집에 보냈어요. 라인전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죠. 야 이거 스플라이스 운영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스플라이스가 그대로 탑봇을 스왑하면 돼요. 네. 자 킬스코어는 1대0으로 프나틱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골드는 동일합니다. 타워 하나 차이 나고 있고요. 자 블루 버프 챙기고 있는 센콕 선수의 카사딘. 자 그냥 미드라인 쭉 밀어넣고 있죠. 그리고 지금 프나틱에서 어떻게 보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 하나 생겼어요. 코르키가 폭탄 배송을 받았거든요. 네. 가져. 자 위로. 위로 보고는 있는데. 하지만 지금 저희는 미니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참 궁금한데 이게. 이게 알 수가 없네요. 네. 일단 첫 번째 매치 레클리스와 코베 선수의 성적을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럼블이 이제 전멸이 돌았기 때문에 일단 노리진 않는 것 같네요. 카사딘 천천히 코르키가 탈진을 들고 있으니까 야금야금 갈가내고 있죠. 한 방에 죽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역으로 잘못 들어간 본인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일단 미키가 올라온 거는 와드로 봤고요. 자 탑에서는 갈리오와 럼블 CS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미드라인 미는 거 도와주고 탑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스플라이스. 일단은 이렇게 또 무난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프나틱이 나쁠 게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원딜 조합은 시간이
금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만 계속 벌 수 있으면은 유리한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흐름으로는 시간이 벌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무난하게 후반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카사딘의 첫 번째 코어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프나틱이 적어도 지금 10분 동안은 아주 무난하게 잘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전령까지. 이것도 변수를 만든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먹고 있다는 거를 먹고 있다는 게 체크는 됐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전령을 공격할 수는 없겠죠. 예, 무리하지 않고 쪽으로 빠집니다. 저 근데 스플라이스도 전령 쪽에 계속 있어요. 니키와 트래쉬 움직임 봤고요. 미드에 한번 힘을 주나요, 스플라이스? 모여만 있네요. 스플라이저. 아, 이거는 다이브가 의심되니까 그냥 라인 멀리서 막았죠. 그리고 귀환하는 이유는 보티오가 탑을 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탑타워 버리고 같이 미드 뚫으러 갈 수 있겠죠 지금. 예? 용과 미드타워가 남아있거든요. 일단 럼블 다시 탑가네요. 모르가나 위치 확인한 거죠. 예, 그리고 드래곤 쪽으로 움직여주는 스플라이스입니다. 뭐 와드로 움직임 대충 봤어요. 용은 주자. 네, 그렇다면 전령을 치던가 탑 1차 타워를 압박하겠죠 프나틱은. 예. 일단 앨리스는 전령으로 갔고요. 자, 그리고 탑 쪽으로는 바텀 두 명 모두 올라갔습니다. 자, 타워 압박하고 있죠. 이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프나틱이 아까는 용을 챙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챙기고 도망갔는데 이건 타워를 지키기 위해 그냥 왔죠. 아, 영웅출현, 합류형 영웅출현이었어요. 센스있는 궁극기 활용이었습니다. 예. 자, 손톱으로 던지고 지금 도발 빠졌죠. 그렇죠. 전멸까지. 자, 스펠적으로 좀 재미를 본 스플라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프나틱이 할 수 있는 선택지였거든요. 아까 경기에서는 1세트에서는 본인들이 먹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먹었던 거지만 예. 2세트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내주고 후반 가자 이러는 겁니다. 때마침 용도 화염용이 아니었고요. 마침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3m 탑 밀었고 전령까지 안정적으로 챙긴 프나틱입니다. 자, 크나틱 바텀에서 갈리오와 성장하고 있고요. 서로 정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스는 근데 앞으로 1코어 정도 타이밍에 변수를 만들어내야 해요. 지금 이 상황도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반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코어 때 엄청나게 강하니까, 프나틱은 우리는 3코어 이상일 때 엄청나게 강하니까거든요. 그 2코어 때 스플라이스가 스노우볼 잘 굴린다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진 여유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여유 부림이 안 되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때도 여유를 부렸는데 3코어가 나왔다. 그럼 카사딘이 트리스타나를 잡거나 코르키를 잡아낼 수 있느냐?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 쉽지 않다는 거군요. 왜냐면 모르가나가 있고 갈리오가 있기 때문에 갈리오의 영웅 출현과 도발 그리고 모르가나의 스펠실드까지 생각해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탈진도 두 개 들고 있어요. 그렇네요. 탈진도 두 개군요. 네. 암살자 챔피언들이 탈진이 많으면 힘을 못 쓰는데 탈진이 두 개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앞라인부터 녹아내리는 거. 자, 과연 스플라이스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밀어붙여서 차이를 벌려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골드 차이는 600골드 정도, 큰 차이 없고요. 자, 13분 58초 지나고 있죠. 양팀 모두 계속 지금은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어 아이템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자죠. 네. 적정 레벨을 갖추고 코어 아이템을 띄운 뒤에는 정말 매섭게 경기를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스플라이스도 아직까지는 천천히 잠시 뒤에 뛰기 위해서 지금 숨을 고르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군요. 전력 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뛰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전령 아직까지 소환하지 않은 프나틱입니다. 자, 미드로 슬 모이고 있죠. 그리고 미키도 코베도 모두 미드 보고 있어요. 슬슬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거죠. 예. 템 나오고 있고 나 궁극기도 찍었다. 한 번만 쓰자. 하지만 지금 카밀이 뭔가 들어갈 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할 게 없습니다. 예. 스플라이스가
이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려면은 코어 아이템을 띄우고 1-3-1을 정말 강하게 해야 돼요. 카사딘이 압박을 강하게 넣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꾸 상대를 압박하고 겸사겸사 용이나 버프 쪽에서 싸움을 내야 합니다. 크나틱이라도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버프와 용을 모두 포기한다는 거는 시야 장악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타워도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오히려 아군보다 동선이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정글을 먹는 쪽이 당연하게도 주도권을 잡는 것이고 그게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스플릿을 해서 상대 정글에 보다 가까운 위치를 점하고 상대 정글을 계속해서 진입하면서 와드를 받기 위해. 자, 일단 아직까지 스플라이스 2코어 타이밍 완벽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전령 그냥 뽑아버리고요. 그렇죠. 사라질 때가 됐기 때문에 예. 일단 소환을 하는 거죠. 자, 카사딘은 계속 바텀에서 성장 중입니다. 자, 전령 뽑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미드에 한번 힘을 주는 지금 푸나틱인데요. 자, 덧도 깔려있고 어? 더 밝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거는 어, 근데 뒤에서? 뒤에? 하지만 카사딘도 이거 들어가기 너무 어, 근데 들어가면 쪽도 좀 걸었고요. 카미리? 캡스 자, 영웅 추리들을 버텨주고 부담돼요, 부담돼요, 그쵸? 그러니까 옆에서 카사딘이 길만 막는 거죠. 이게 푸나틱이 방금 진짜 똘똘 뭉쳐있었습니다.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였어요. 네. 그러니까 생콕스가 못 들어갔죠. 저거 들어가면 존냐 없는 나는 무조건 죽는다. 어쨌든 전령 타이밍에 미드 포탑을 밀도록 하진 않았습니다. 스플라이스가요. 그렇죠. 밀려야 밀 수가 없어요. 아, 저렇게 깐족깐족하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자, 도발 걸리지 않았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소아즈가 지금 아이템을 팀을 위한 아이템 심연의 홀이 지금 심연의 감이 됐거든요. 저걸로 코르키를 위한 아이템을 맞춘 겁니다. 이러면 코르키의 데미지가 올라가죠. 엘리스와 뭐 당연한 거죠. 일과 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아이템 세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플라이스가 집에 간 사이에 먼저 집에 갔던 푸나틱 빠르게 복귀해서 미드 포탑 때려주고 있습니다. 후원딜의 장점이죠. 네, 바로 밀어냈고요. 타워 미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한순간이었습니다. 자, 현재 트리스타나 000 일단 000 친구들이 지금 많아요. 이전판과 좀 다릅니다. 이전판과는 크게 다른 게 서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뒤에 싸우려고 하니까 특히나 경기가 조금 더 침착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거죠. 네. 중반의 스플라이스, 후반의 푸나틱, 양 팀 다 초반은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슬슬 스플라이스 이제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게 스플라이스의 조합이 후반에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푸나틱의 조합에 약간 카운터를 당하는 느낌이 있는 거지 조합의 기초 스펙 자체는 후반에도 강해요. 난이도가 어려울 뿐 불가능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요. 자, 게임 시간 18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용 나왔고요. 결국 요약하자면 불리하긴 하지만 무조건 진다는 아니라는 거. 약간 조합상 불리하지만 할만하다. 네. 네. 불리하지만 본인들 하기 나름이다 정도입니다. 정말 조합 차이가 심하게 나면은 하기 나름이 아니라 그냥 불리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건 그런 조합이 아니에요. 자, 계속 고통의 대지 깔아주면서 적들 위치 확인하고 있고요. 자, 드래곤 치고 있죠. 와드로 갔습니다만 네, 딱히 방해할 생각은 없는 푸나틱입니다. 그렇죠. 후반을 가기 위해서 이런 용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푸나틱이 별다른 불만이 없는 거죠. 자, 그대로 미드에 다시 한번 모였어요. 스플라이스 계속해서 미드라인 클리어에 집중하고 있고요. 크리스타나와 갈리오는 위와 아래 흩어져서 라인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정말 안정적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순간이동 쓸 데가 없으니까 미니언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거 이 타이밍에 밀어야 된다. 어차피 용 없으니까 순간이동 써도 된다. 하지만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갈리오기 때문에 저렇게 순간이동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궁 출현으로 합류하면 되니까. 예. 이동용 궁극기가 있다는 겁니다. 달지도 않네요. 와, 타워 마무리가 아직은 안 됐어요. 이번 웨이브에 밀어내겠죠. 케이틀린도 네. 포기하고 미드로 갔습니다.
카사제는 애초에 탑에 있었고요. 야, 그대로 밀었고 소아즈 앞세워서 앞으로 쭉 들어가죠. 탑에는 스플라이스 카사진이 밀어내고 있고요. 캡스는 미드라인 보고 있습니다. 3위일체에 이어서 곡괭이까지 나와있는 캡스. 이거 귀하는, 예, 그쵸. 뭐 끊겼죠? 자, 20분 20초 때 지나고 있는 게임 시간. 예. 일단은 이 경기가 이제 슬슬 드디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준비운동이었거든요. 드디어 본게임 시작할 때가 되고 있어요. 네. 점점 이제 뭉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죠. 우리 클만큼 컸다는 거예요. 라인 관리만 하고 이제 뭉쳐서 무언가 하겠다 신호를 주는 거죠. 자, 일단 바론 옆쪽에 오우, 그래도 포킹 잘 피하고 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게임 시작되고 있습니다. 카사딘이 이제 곧 두 번째 코어 아이템으로 미치베인이 나오는 순간이거든요. 예. 럼블의 존야의 모래시계, 케이틀린의 무한의 대검, 그리고 카사딘의 리치베인. 여기서부터 스플라이스는 시작할 수 있어요. 어디 옆에 숨어 있어요? 아, 네, 들어갑니다. 자, 라인 클리어 해주고요. 자, 언제쯤 이 억눌린 감정이 폭파될지. 한순간이거든요. 예. 진짜 한번 무너지면은 한 번. 일방적으로 박살날 수 있습니다. 투원딜 조합이 말씀드린 것만 생각해보면은 일단 후반에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말리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 원딜이 둘이니까 CC가 부족하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럼요. 이니시에이팅을 한번 잘못 당하게 되면 아무리 유리해도 질 수 있다는 게 투원딜 조합입니다. 예. 스플라이스는 그 부분을 잘 공략해야겠죠. 이니시에이팅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 둘이 있거든요. 카밀과 카사딘입니다. 예. 카사딘이 존야가 나오면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파고들면서 딜하고 존야로 시간 벌고 이렇게 몸니시에이팅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카사딘에게 도망갈 수 있는 챔피언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잡아낼 수 없을 텐데요. 저 이게 갈리오라서. 예, 흠집도 안 났죠. 그렇죠. 워낙 APD를 잘 버티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말 그대로 흠집도 안 났네요. 네. 정말 흠집도 나지 않았어요. 네. 어, 이거를 용으로 일단 걸었고요. 하지만 아, 안 터졌습니다. 아. 어우, 오히려 제시즈가 케이틀린 딜에 죽을 길에도 위험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모르가나 전멸이 빠졌어요. 이제 스플라이스가 투코 거의 다 올렸으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겠네요. 예. 자, 모르가나의 전멸이 돌기 전에 한타에서 모르가나부터 제압한다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가나부터 제압한다면 모르는 겁니다. 자, 게임 시간 23분 때 거의 지나고 있고요. 확실히 정말 양 팀 다 성장을 다 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큰 충돌이 나지 않고 있네요. 딱 1킬. 처음 탑갱 때 1킬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양 팀 원딜러들 같은 경우 모두 투포 팀이 나왔고. 오. 방금 순식간에 트리스타나의 체력이 거의 5분의 2 정도가 빠졌죠. 예, 훅 떨어졌어요, 피가. 자, 그리고 스플라이스 확실히 이 코어 타이밍이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하듯이 시야 주동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드. 자, 제시도 와드 하나하나 설치해주고 있고요. 이제 슬슬 투코어가 나오거든요. 일단 카사딘은 투코어 뽑았습니다. 럼블의 투코까지 나온다면 스플라이스가 슬슬 몸이 달아오르겠죠. 예. 이제부턴 굴려야 한다. 더 이상 참을 때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미 갈리오의 탱킹력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쟤는 죽이기 힘들다는 게 벌써부터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기 전에 지금 뚫어지는 거죠. 오, 캡스 그렇죠, 핀도 아예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사딘이 이렇게 예? 체력을 깎는 거죠. 자, 이제부터 스노우볼을 굴리겠다. 예. 비장의 한 발에 못 맞아줬습니다. 네, 그 와중에 매정했죠. 자, 이러면 그대로 포탄 밀어내는 거고요. 자, 스플라이스 슬슬 가속 페달 밟고 있다는 겁니다. 센쿡스 드래곤 27초 남았고요. 네, 여기서 빠르게 먹고 정비하고 용한타 준비하겠죠. 스플라이스 마침 대지용이거든요.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게 바람용이 아니라 대지용이라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은 나중에 운영적으로 흔들고 바론을 트라이할 수 있거든요. 오브젝트를 먹을 때마다 더 강력한 딜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달지도 않아요. 예, 뭐 무조건 케이틀린이 잡아내야 합니다. 너 저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부는 것 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프나틱이 25분 동안 2번째. 오, 오 이거 이거 독수? 카사딘? 와, 못했네요, 못했네요. 앨리스가 거미줄을 못했기 때문에 카사딘 살아갔고, 예, 그대로 미키도 빠져나갑니다. 야, 저거. 도치 타고 넘어갔으면은 세코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를 프나틱이 가져갔네요. 기습이 성공한 거죠. 카사딘에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던 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2번 EU LCS 서머 스플릿에서 프나틱이 25분 동안 가장 조금 킬을 한 경기가 이번 경기입니다. 1킬이 다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로 조용조용 게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스플라이스가 호적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조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럼블 존야의 오르신까지 나왔거든요. 자 스플라이스 좀 싸워줘야 돼요 이제. 자 미드 압박 들어가고 자 시야 살살 잡아가고요. 어 근데 쏘아주고 옆에서 조기조기 내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고 있고요. 이게 근데 갈려고 이니시에이팅을 들고 아 하지만 카밀 야 판정이죠.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몸이 갈려 쪽으로 끌려가더라도 줄이 당기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저게 속박을 걸어도 날아가더라고요. 저게 뻗었으면은 네 자르반의 기창과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완벽한 상요호환이라는 거. 기창은 EQ 두 개의 스킬 써야 되지만 저거는 하나라는 거. 판정마저도 차이나죠. 그렇습니다. 사정거리조차 차이납니다. 갑자기 자르반이 되게 안쓰럽네요. 그렇죠. 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자르반은 정말 카밀 때문에 사람들의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카밀이 처음 나왔을 때요. 네, 카밀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자르반은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었죠. 예, 그리고 그때는 카밀이 또 완전 사기였잖아요. 답도 없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거의 아이템이란 아이템 다 나왔거든요. 여기서 스플라이스가 조금 더 시간을 버틴다면은 진짜로 케이틀린의 고속 연사포와 카사딘의 존야의 모래시계까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이상이 가면 점점 불리해집니다. 정확히는 언제 불리해지냐면은 코르키와 트리스타나가 주문 포식자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힘들어져요. 멜모셔스가 나오면 완벽해지거든요. 그 전까지 예. 싸움을 걸어야 됩니다. 오 이거 좋죠 이거 좋죠. 아 고치 정확했어요. 하지만 캡스 무시하고 그대로 위에서 럼블 예? 이퀄라이저 걸? 예 별일 없었고요. 캡스 체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래쪽에 카사진 있어요. 자 이제 서로 딜만 교환했고요. 천천히 예?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캡스 교환하고 어쨌든 캡스의 체력 이거? 오?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오른쪽에 딜러진 있거든요? 이게 하지만 저 옆엔 카사진도 있고요. 하지만 인원이 갈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왜냐? 갈리오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 튼튼하죠? 자 카사진 올라오다가 일단 빠르게 바텀 쪽으로 다시 눈길 돌립니다. 스플라이스가 조금씩 조금씩 타워를 밀어나가면서 포인트를 따내곤 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감이 너무 많거든요. 골드 차이가 1000골드도 안 나요. 예. 지금 600골드예요. 없는 거나 지금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배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카사딘의 세 번째 코 아이템인 존야의 모래시계. 케이틀린 세 번째 코 아이템 나왔거든요. 카사딘의 존야의 모래시계와 럼블의 공허의 지팡이. 이 타이밍이 스플라이스가 정말 가장 강하게 싸울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점점 더 뒤로 가게 되면은 카사딘보다는 케이틀린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그렇다는 건 프나틱에는 원딜이 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원거리 딜러의 딜 싸움 가면 당연히 프나틱이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냥 트리스타나가 케이틀린보다 강합니다. 네. 근데 코르키까지 있어요. 그 차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탱커가 있는 조합이 프나틱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스플라이스도 탱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정글러가 탱커고 탑라이너가 탱커의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라가스가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좀 차이가 크죠. 자, 게임 시간 29분 45초. 계속 서로 눈치 싸움, 시야 싸움 반복하면서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사딘이 라인 관리하러 갔고요. 이 동안에 지금 싸움을 걸고 싶지만
걸 수 있는 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럼블 일단 내려오죠. 럼블 내려오죠. 오. 어 뒤에 럼블 뒤에 4명? 지금 갈리오가 순간이동 타고 있거든요. 자 뭐 각을 한번 노려보나요? 지금 서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 스플라이스는 오른쪽에 이니시에이팅을 걸라 그러는데 페나틱이 한 수 위에요. 그렇죠. 먼저 왔죠? 왔죠? 자 파고 들고요. 하지만 이거 카밀이 일단 어그로 잘 끌었고 아래 카사린 예. 오거든요. 카사린 오고 이퀄라이저 아래 카밀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카밀 먼저 녹았고요. 카사린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 그냥 들어왔죠. 와 치기 대박. 제 술통은 다 밀쳤어요. 하지만 다 도망갔고 앞에 갈리오 있어요. 예? 카사딘 카사딘 아 캡슨 와 아, 마무리됐고요. 소아즈도 그대로 네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생콕스 생콕스도 안 들어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생콕스가 들어오니까요. 생콕스 제시즈 전사 네 마무리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카사딘이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와서 확 하고 딜 넣을 수 있는데 더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타이밍에 스플라이스가 싸워서 빈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교전에서 이득 보고 포탑까지 밀어내면서 스플라이스 재미 좀 봤어요. 일단은 중간에 술통이 한번 터지면서 산개가 돼서 이거 푸나틱이 살아가나 싶었는데 스플라이스 쫓아가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카사딘이 존냐가 없으니까 들어가길 망설였는데 예. 트래시 선수가 배치기 전멸을 활용하면서 어그로를 빼줘서 그렇죠. 그대로 들어가서 추가 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순간이동을 빠르게 탄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 카밀이 어그로를 끌어주긴 한 게 어찌 보면 다행이었어요. 여기서 카사딘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네. 들어간 것 동시에 배치기로 상대의 저항을 막아준 거죠. 예. 카사딘은 그라갓을 믿고 들어간 거거든요. 어? 미드? 어, 지금 미드? 아니 한 번 더 싸움 벌어진 네. 건가요? 소아즈라서 예. 너무 튼튼하고요. 거의 기스밖에 안 났습니다. 네. 술통 별일 없었고요. 캡슨이 거의 반피가량 빠졌습니다. 일단 레클리스가 탑에 있었기 때문에 이니시에이팅을 걸어보았지만 예. 소아즈가 물려서 잡을 수가 없었네요. 버텨냈다는 거죠. 역시 탱커입니다. 자 레클리스 탑 라인 밀어놓고 미드 쪽 합류하고 있고요. 자라막에서 한 개 차이. 네. 지금 스플라이스가 바텀 라인 잘 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상대가 바론 가는 걸 막아내면서 압박을 한다면은 네. 스노우볼 한번 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텀 라인 좋아요. 그리고 지금 사운드에서 잠시 튄다는 옴닉이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 중이니까요. 잠시만. 어? 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케이틀린의 무서운 점이 이런 거죠. 덫을 한번 밟게 되면은 말도 안 되게 강한 딜이 들어온다는 예. 거. 그렇다면 지금 스플라이스가 바론을 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텀 라인 너무 좋고 거기다가 코르키가 집에 갔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기회죠. 치진 않더라도 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 일단 마드로 복원이 있고요. 아, 바로... 데미지 세요. 데미지 세요. 네. 녹습니다, 이거. 점사하면 앨리스 오는 타이밍에 맞자 떨어지거든요. 자, 강타 싸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 소아즈. 소아즈가 시간 벌고 딜 중지했죠. 이러면 더 이상 못 하죠. 예. 어차피 바텀 CS를 밀어 넣기만 해도 되거든요. 네. 자, 일단은 바론 못 먹게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바텀 쪽에 CS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라가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와, 이 순간에 모르가나와 앨리스의 연계로 아니 정글러인 드래쉬가 죽었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도 들어와서 한번 초초초 들어갔고 영웅치료를 견뎌주죠. 옆쪽 카사딘 옆쪽 쪽으로 빠졌고요. 쫓고 있는 캡스. 자, 정면 한탄 4대3입니다. 자, 스플라이스 그래도 궁극기를 소모해서 바론을 먹는 것까지는 막아냈어요. 자, 바로 다시 들어가는데요. 스나티트 체력이 지금 얼마 없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가고 전멸과 함께 레클리스 일단 버텼고 바론 가져갔습니다. 아, 이러면 소아즈가 아 죽지도 않아요. 지금 메인 딜러들 그렇죠. 야,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있죠? 지금 그냥 체력이 없거든요. 예?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르키가 다음 발키를 따라가나요? 뒤에 수가이동 이거 원더 버려졌죠. 원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론 없으니까 그대로 스페네틱이 밀면 되겠죠. 바론도 먹었고 상대도 잡아냈다. 미니언 위치도 완벽해요. 그냥 그대로 밀면 끝이에요. 이거 푸나틱에서 크게 이득 봤죠. 후반을 보는 조합이 푸나틱인데 후반을 도착했어요. 후반에 도착했고 지금 아이템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변수, 아직도 마법 전용 아이템 세팅을 잘 하지 않았다는 거. 어, 그렇군요. 네, 데미지는 굉장히 강하지만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스플라이스는 지금 억제기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급함을 느끼긴 해도 너무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침착하고 천천히 해왔던 대로 한다면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세요. 충분한 가감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라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상대 딜러진을 바로 타격하는 바론 장면이죠. 예. 일단 투원 딜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는 바론 버스트 딜. 순식간에 녹여버렸죠. 그렇죠. 여기서 바로 여기서 레클리스를 노리면 안 됐어요. 레클리스를 노리면 안 되고 안쪽에 있는 푸나틱의 다른 예. 챔피언들을 노렸어야 캡스와 브록사를. 그렇죠. 예. 레클리스가 옆에서 딜하는 것만 카사린이 견제해주고 나머지가 그대로 안쪽에 있는 챔피언들을 노리는 게 결과적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레클리스의 딜을 의식한 나머지 레클리스를 물려했고 결과 더 이상 딜을 넣지 못했죠. 네. 쫓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제 레클리스 한타 후에 탑쪽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요. 뒤쪽에 숨어있습니다. 프나틱 이제부터 트리스타나의 딜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코르키의 딜은 터집니다. 지금 4코어 템이에요. 마법 전용 아이템을 아예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한 거거든요. 예. 코르키한테 지금 과장을 하자면 케이틀린은 두세 대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치명타가 잘만 터진다면 그대로 터진다는 거군요. 자, 폭탄 달고 오히려 레클리스 체력이 좀 한 방에 훅훅 빠지긴 해요. 네. 지금 파워 정말 잘 밀고 있죠. 아, 그러네요. 체력이 빠졌는데 스플라이스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억제기만, 그래도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억제기만 지키면 할만해요. 억제기만 지키면 됩니다. 네. 억제기만 안 밀린다면은 그래도 본인들이 라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타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프나틱 입장에선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귀환해서 마법 정력 아이템 갖춰오면 되겠죠. 자, 일단 지금 지속적으로 마이크 사운드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조종실 쪽에서 체크 중이니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하면 할수록 이 디셉티콘의 이 아. 공격이 좀 거세진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프나틱 입장에서는 천천히 바텀 2차 타워를 공략하면서 그대로 경기에서 리드를 하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야겠죠. 조금씩 깎아 먹으면 됩니다. 네. 돌려 깎게 하면 된다는 것이고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주면 돼요. 억제기 타워만 지켜내면 됩니다. 프나틱도 2차 타워는 당연히 가져간다고 생각. 많이 깎았죠. 밀었습니다. 밀었어요. 그리고 카사린 체력이 너무 낮고요. 지금 진입할만 했는데 또 럼블과 카밀의 궁극기를 계산해 봤을 때 들어가면 네. 위험하다. 정말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네요 프나틱. 자, 게임 시간 38분대 지나고 있고 한번 정비하는 나틱입니다. 네. 예. 확실히 지금 타워가 잠깐만 자리 비우게 되면은 예. 2-3초면은 거의 터져요. 오. 그러니까 아까 뭐 사라졌던 거고요, 타워가. 그렇죠. 예.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가 타워 압박을 하러 오는 타이밍에 기습적인 이니시에이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그냥 흘러간다면은 타워가 하나, 둘, 다 밀릴 수밖에 없겠죠. 예. 물론 스플라이스 쪽에서 이렇게 된 이상 한 번 더 경기를 뒤로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버틸 만큼 버텨서 예. 풀템전 가자는 마인드도 괜찮아요. 아예 그냥 다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게 나을 수도 있다는 네. 거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라면은 프나틱의 딜러진들이 멜모셔스 같은 극단적인 AP 방어템을 취한다면 후반 갔을 때 스플라이스가 확실하게 불리하다이지만 지금처럼 간다면 변수를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풀콜 올린다면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내심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레클리스 선수가 3코어 템에 이어 4코어 템까지 얼막을 안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벗은 거예요. 예. 레클리스 선수의 모래주머니죠. 어? 이거? 자, 어우, 본인이 맞았어요. 갈려 도발 안 걸렸고요. 안 쓰네요. 전멸을 들고 있긴 하지만 들어가진 않아요. 네. 이거 촉박 너무 잘 들어갔죠. 갈려를 노리긴 하는데 진영이 나쁘지 않아요. 그쵸. 생콕스 누가 내리죠. 소아즈. 자, 영웅 출연으로 빠졌고요.
서로 딜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탱커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갈리오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죠. 예, 하여튼 건들면 죽는 거군요. 그리고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센콕스가 진입을 잘못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입을 한 것도 아닌데 방금 피가 녹아내린 거거든요. 자, 이제 게임 시간 40분. 전체 킬은 합쳐서 6킬입니다. 네.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라인 관리를 하고 상대가 앞바퀴 들어오는 타이밍에 정확한 각도로 들어가서 상대를 잡아내야 합니다. 특히나 정글 쪽의 싸움이라면 좀 더 좋겠죠. 왜냐하면 벽이 많기 때문에 카사딘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거기에 럼블의 이퀄라이저 각도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정글이거든요. 예. 페나틱 입장에서 정글에서 안 싸우면 됩니다. 그냥 라인 몹을 따라가면서 편하게 넓은 데에서 교전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바론 시간 24초가량 남았고요. 자, 미드의 대시 상황 카밀 들어갑니다. 별일 없었고요. 아, 체력이 녹아내려요. 카사딘 들어갔지만 그렇죠. 갈리오기 때문에 체력에 티도 나지 않고요. 네, 흠집만 납니다. 네, 실드도 다 못 볼게요. 예. 지금 바론 오, 나왔죠? 바로 오, 칠 수 있습니다. 바로 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쳤어요. 자, 쳤어요. 소아즈가 벌고요. 소아즈가 시간 벌면 먹을 수 있겠죠. 지금 바론 피 한 3천 남았을 야, 것 같거든요. 도발. 그렇죠. 와, 사인 도발. 소아즈가 도발 넣어서 시간 끌고 그라가스 잘 진입했습니다만 고치가 들어가가지고 안 됐어요. 이거 소아즈 들어가나요? 일단 한번 참았습니다. 네. 소통 아무도 안 맞았고요. 이거 근데 오? 이거 스플라이스가 들어가도 되나요? 카사딘 터지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코베트 잠깐만 했는데 죽을라 그러고요. 캡스 전사. 카사딘 딜 잘했어요. 하지만 마무리는 트리스타나죠. 그렇네요. 자, 바론도 먹었고 챔피언 2대1 교환. 페나틱 다시 한번 이득 챙겨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합의 차이예요. 들어가야 하는 조합과 받아치는 조합의 차이입니다. 받아치는 조합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들어가는 조합이 체력이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받아치는 조합은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길기 마련입니다. 와, 타워 미는 거 보세요. 너무 강하죠? 예, 순식간에 그냥 부숴버렸어요. 자, 탑쪽 억제기도 이미 부서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한 대 한 대 맞으면은 버틸 수가 없는 데미지예요. 네. 아, 레클리스 그냥 벽 안쪽에서 걸어가다가 로켓 점프로 빠집니다. 이번에 미드 억제기는 못 막겠죠. 미드 탑이 없을 거. 예,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카밀이 이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입해서 바로 녹으니까 본인이 수호 천사 같은 거 올리고 딜템을 갖추고 있다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포터 카밀이거든요. 예. 이거 생각스 한번 각을 숨을 잘 걸었고. 했거든요. 아, 두발이랑 고치 너무 완벽해요. 아. 카밀 큰일 났죠. 카밀 터졌고요. 전사. 하지만 트리스타나 잡아냈어요. 예. 완벽해요. 트리스타나만 잡아내면 다행이죠. 그렇죠. 이러면 한타 계속 될지 몰라요. 수호 천사 들고 있는 코르키가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서포트과 원딜 교환하고 네, 서로 귀환합니다. 네. 일단 그래도 스플라이스가 미드 억제기까지 안 밀렸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2억제기와 1억제기의 차이는 크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그리고... 장로용 상대의 트리스타나 잡았다. 우린 카밀밖에 안 죽었다. 예. 똑같은 4대자지. 잠깐만요. 4대 근데 브록사가 설마요? 일단 브록사는 스틸 당하는 게 전문이지 하는 건 전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각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보고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브록사 위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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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고치. 아니, 아, 고치 너무 잘 들어갔죠. 어떡하나요, 이거? 마무리 아직 안 됐어요. 마무리 아직 안 됐어요. 망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럼블 할 수 있는 거 없고요. 장로 데리고 그대로 바톤 터치 되었죠. 네, 캡스가 가져갔습니다. 장로용을요. 와, 이게 이렇게 되네요. 네. 브록사가 강타는 안 썼어도 못 썼어도 예. 상대의 케이틀린을 노리는 플레이를 함으로써 아 그러네요. 경기를 터트려버렸죠. 예. 이거 못 막을 텐데요.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로의 바론 그리고 3근접 챔피언으로 어떻게 막나요 이거를. 예. 잘 살았고요. 미키 소멸 3일 할 수 있는 게 없죠. 경기 내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아, 파고들고. 야, 캡스가 저 딜을 다 버텼어요. 우와. 이거를 아직도 안 죽었어요. 와. 와, 하지만 죽었어도 이거는 경기를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호 천사 있고요.
자, 넥서스 파괴할 것 같습니다. 아, 우물 들어가네요. 네, 즐기고 있는 거죠. 지지. 와, 푸나틱 스플라이스를 완벽하게 스플라이스를 상대로 완승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푸나틱이 전술과 전략이 완벽했습니다. 예. 아, 네. 일단 여러분, 일단 경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이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리방을 한 뒤에 두 번째 매치 2세트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방 한번 한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 아마 PD님이 리방을 할 것 같아요. 네. 들리길 빌어야겠죠. 네. 일단 이게 마이크 문제인지 뭐 정확한 송출 문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예, 일단 보시는 분들 지금 많이 불편하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네. 예,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굉장히 기쁜 푸나틱이죠? 예. 그렇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경기 마무리 정리하고 예, 자막 보면서 방송 마무리하는 거는 리방을 한번 한 다음에 전체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방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많이 끊기긴 하나 봅니다. 네. 이게 끊겨도 좀 어느 정도 끊기고 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오늘은 예. 정말 제대로 네 오늘따라 좀 많이 예, 끊기는 것 같네요. 네 제대로 예. 당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그럼 잠시 후에 리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상치 못한 좀 프로그램 에러 때문에 지금 마이크 사운드 관련해서 아까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좀 저희가 원활한 방송 진행되지 못한 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돼서 아까 전에 이제 그래도 경기는 마무리가 다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으로 푸나틱이 스플라이스를 꺾어내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를 요약하자면 네. 푸나틱이 역대 최고로 이번 서머 시즌 역대 최고로 안정적인 조합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을 짜면서 네. 그에 맞춘 전략 전술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푸나틱다운 승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한 5분 10분 정도 계속 파밍을 하더니 한타 몇번 하더니 그대로 그냥 밀고 끝났어요. 스플라이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스플라이스는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불리한 한타를 역전해내는 등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만 예. 푸나틱이 너무 잘한 거예요. 아 푸나틱이 더 잘한 게 포인트였군요. 그렇죠. 푸나틱의 조합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후반에 센 거 하나 둘 셋 넷 가져가 놓고 네. 후반 가면 우리가 이겨.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후반까지 못 가고 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후반 왔기 때문에 뭐 이기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안 할 경우 그대로 이기는 건 당연하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이 좋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조합을 골라놓고 후반까지 무난하게 경기를 끌고 가면서 경기를 가져간 푸나틱이 대단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경기 결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업이었죠. NIP와 몽키스의 대결 2-0으로 몽키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매치죠. 네. 누가 바로 무승 후보에서 탈출하느냐였는데 예. 여기서 몽키스가 먼저 승리를 챙겨갔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 차이가 있었어요. 경기력에서. 그렇죠. 예. 근소한 차이인 듯 하면서도 확실하게 한 수 정도는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스테리어즈 몽키즈. 예. 자, 두 번째 매치업이었죠. 푸나틱과 스플라이스 대결에서는 2-0으로 푸나틱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 경기는 말 그대로 서로 잘했는데 푸나틱이 좀 더 잘했어요. 억지스러운 것을 실력으로 전부 다 커버치면서 예. 좀 허황된 이상적인 이론을 실현시킨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다음 랭킹 변화 보겠습니다. 그룹 A 1위에는 프나틱, 2위에는 미스피츠, 공동 3위에 GT스포츠와 로켓, 그리고 5위에 NIP 랭크되어 있고요. 그룹 B입니다. 1위에 유니콘 서블러브, 그리고 2위에 H2K, 그리고 3위에 플라이스, 그리고 4위에 팀 바이탈리티, 5위에 미스테리어스 몽키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프나틱이 우뚝 섰네요. 그룹 AB를 포함해서 6승은 프나틱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하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NIP가 제일 깊게 들어갔네요. 네, 뭐 그렇죠. 프나틱 밑에 NIP가 또 0을 자랑하고 있죠.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경기 결과지만 이게 바로 프로거든요. 네. 조금 더 집중하고 연습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기록 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룹 B에서는 세트 득실 차이로 지금 2위가 H2K, 3위가 스플라이스로 랭크돼 있고요. 그리고 몽키스는 1승 드디어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이탈리티 바짝 쫓아가야죠. 의외로 한 끗 차이거든요. 세트 스코어 보시면 바이탈리티는 3-8, 몽키즈는 2-10이거든요. 세트 득실로 봤을 때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바이탈리티가 네. 2-0으로 진다면 그렇죠. 물귀신 작전이 가능해져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승강전을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과연 B조의 하위권 대결도 앞으로 쭉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있을 대결이죠? 예, 내일 자정입니다. 예, 첫 번째 매치 로켓과 팀 바이탈리티, 두 번째 매치 미스피츠와 H2K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켓이 바이탈리티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바이탈리티는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로켓을 잡아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죠. 일단 겉보기만 봤을 땐 로켓이 확실히 유리한 경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매치, 빅매치죠. 요즘 기세가 한껏 오른 미스피츠와 다시 기세가 오르고 있는 H2K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강팀 대 강팀의 대결이에요. 역시 이유는 매일매일 빅매치가 하나씩은 열리네요. 네. 내일 있을 EU LCS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예, 중간에 좀 마이크 문제가 있었지만 예, 그거는 좀 저희가 시스템상 좀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라서 예,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많이 불편하게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는 모두 마무리됐고요. 첫 번째 매치 닌자스 인파자마스와 미스테리스 몽키스 대결에선 2-0으로 몽키스가 승리, 그리고 두 번째 매치업이었던 프나틱과 스플라이스 대결에서는 2-0으로 프나틱이 승리 가져가던 소식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자정에 또 EU LCS 5주 2일차 매치업으로 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철, 도움 말씀의 좁쌀 현수환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